more about K-League. 포항 스틸러스의 이적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항은 항상 이적 시장이 활발합니다. 그렇죠. 네, 항상 활발해요. 그럼요. 네, 공격진 먼저 보겠습니다. 김인성, 제카, 백성동 선수가 포항에 합류했고요. 이광혁, 정성, 허영준이 팀을 떠났습니다. 네, 먼저 눈여겨볼 선수는 김인성 선수죠. 네. 김인성 선수, 동해안 더비 때 가장 잘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디서 잘했어요? 울산에서 잘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랬던 선수가 포항으로 간다. 또 울산 팬들이, 아니, 김인성 선수는 K리그2를 가더니 갑자기 포항을 간다고 라고 해서 엄청난 쇼킹을 일으켰고, 또 김기동 감독님이 또 워낙 또 잘 쓰신 스타일이다. 맞아요, 맞아요. 뭐 유니폼은 바뀌었지만 네. 그 동해안 더비를 하는 구장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백성도 선수 같은 경우는 FC 안양에서 이번에 왔는데 백성도 선수의 특이점은 이제 나이가 꽤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K리그 1이 처음입니다. 계속 2부 리그에서 있다가 이제 이번에 K리그 1으로 처음 왔는데 또 거기에 K리그 2에서 가는 팀마다 에이스였어요. 맞아요. 네. 작년 FC 안양에서 엄청 잘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와서 적응은 전혀 문제도 없이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죠. 네. 네. 그리고 허영준 선수가 J2 리그로 임대를 가면서 공격수가 없었는데 에드가의 복귀로 매물로 나온 제카를 포항이 정말 빠르게 시즌이 끝나자마자 한 일주일 뒤에 바로 네, 단독 기사가 나고 네, 그 이후로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제카가 떠난다 했을 때 왜 안 잡냐 네. 라고 말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에드가 선수 여기는 체크하면서 네. 윈윈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중원 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 오베르단이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현, 신진호, 이수빈, 임상엽이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웃을 보면 눈물 나죠 사실. 그렇죠. 네. 팬이면 진짜 어떻게 저 세 명이 한 명만 나가도 슬픈데 세 명이 다 나가요. 보통 한 시즌에 한 번 나가요. 한 번 다 나가요 이적 시장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슬프죠. 슬프지만 뭐 신진호, 이수빈, 임상혁 같은 선수는 이제 주전이었고 많은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 나갔는데 또 나름 미드필더에서 김종우 선수와 오베르다 선수를 김기동 감독이 데려오면서 또 이제 기동픽으로 두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적 시장 아웃 멤버로 보면 눈물을 나는데 그때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김기동 감독을 바라보면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아웃이지만 김기동 감독님은 재계약했어요. 아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든 팀 살리는 건 감독님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살려왔고. 살려왔고. 보여줬잖아요. 이번에 네. 이제 김종우 선수와 오베르단 선수가 합류를 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김기동 네. 감독님 하에서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저번 주 방송에서 휘 형이 한 말이 있죠. 뭐 하루 이틀이에요. 그렇죠. 바뀌는 거. 오히려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즌 또 잘하는 선수가 있다면 내년에 나가겠구나. 네. 오히려 미리 생각할 수 있어요. 모두가 갑자기 재계약한다고 하면 어? 이건 감독님이 나가나? 왜 재계약을 하지? 그럴 수 있을 만큼 뭐 휘 형 말대로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또 포항은 항상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방법이 있어요. 보면 오베르다 선수는 이제 브라질에서 넘어왔는데 첫 그러니까 이적하자마자부터 꾸준히 풀타임 뛰면서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그리고 김종우 선수는 광주 FC 승격 멤버인데 또 포항 스틸러스에 합류하게 되면서 광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네. 공수 양면에서 잘 좋은 모습 보여주던 네. 김종우 선수와 그리고 이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오베르단 선수로 신진호, 이수빈, 임상엽의 뼈아픈 이탈을 잘 그래도 표현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수비수 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선수가 전북현대에서 팀을 옮겼고요. 권기표, 김주환, 박건, 이광준 선수가 팀을 나갔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수비수들이 꽤 많이 나갔는데 이 수비수들 같은 경우는 다 그 주전급 자원은 아니어서 포항이 나름 수비수들을 많이 뺏길 것 같았지만 뭐 박승우 선수라든지 그랜트 선수가 나오면서 좀 그리고 하창래 선수가 복귀를 했거든요. 사실 거의 영입이죠. 하창래 선수는 K리그 1 수준급 세터백인데 그죠. 이 전역을 함으로써 돌아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 라인은 꽤 잘 지킨 편입니다.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실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이제 미드필더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많이 나갔다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잘 지켰습니다. 수비. 오히려 속가내기 작업을 했다 네,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최영훈 선수 굉장히 젊은 선수니까 또 네. 기동픽이면은 또 그렇죠. 네. 전북 출신에다 전북 출신 기동픽 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네. 네. 또 언제 또 다시 또 네. 전북 갈 수도 아니 이건 아니고 포항은 저 선수를 잘 모른다? 다 눈여겨봐요 무조건입니다 아, 그럼요 김기동 감독님이 살려내면 네. 결국에는 빅네임이 되는 게 네. 작년 동해안 더비에 울산 원정에서 골든 선수가 유스 맞아요 결승골 선수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선수 다 기억해놔야 돼요 포항 팬들 맞아요
그리고 네. 타팀 팬들도 봐야 돼요. 네, 봐야 돼요. 제가 좀 괜찮나. 네, 한번 봐야 돼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김천상무에도, 아, 포항스트러스도 김천상무에서 복귀한 선수가 있습니다. 네. 황인재 선수가 전역을 했죠. 네, 황인재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김천과 마트리드도 아닌 강현무 선수가 군대로 가버리고 네, 그렇죠. 황인재 선수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현무 선수라는 조금 완전 K리그로 봤을 때 정말 A급 선수. A급 골키퍼가 나가면서 이제 이탈이 걱정이 됐는데 황인재 선수와 윤필복 선수가 현재 광주에 있으면서 네, 골문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시즌 보면은 전체적으로 K리그에서 A급이다, 탑급이다라고 이제 평가받던 골키퍼들이 대부분 이제 팀을 옮기는 시즌이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조현우 선수 말고는 네. 정말 다 이제 이름 있는 키퍼들은 다 팀을 옮기는 느낌이죠. 네. 보면 J리그에서 참 한국인 골키퍼를 좋아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양한민 선수나 송공구 선수나 되게 오랫동안 구단한테 오퍼를 했고, 구단들이 이제 계속 거절을 하다가 선수 자체도 그거 계속된 구에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서. 정성훈 선수도 지금 네. 김진현 선수도 있고. 네, 나가고. 했는데 다 이제 네. J리그에서 사람 만든. 네, J리그가 그래서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 키퍼를 영입한 거죠. 네, 그래서 포항스틸러스의 이적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같은 이적 시장 올해도 똑같았다. 네. 네. 좋습니다. 베테랑 잘하는 사람도 나가고 또 이제 기대되는 선수들 들어오고. 네.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한 해. 그쵸.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누군지 모를, 지금은 누군지 모를 수 있어도, 당신들은 시즌 끝날 때 저 선수가 누군지 압니다. 1년만 기다려봐. 일본 시즌 끝날 때 한번 봅시다. 네.